오. 이게. 오. 이게 가.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래. 왔니? 왔어? 야, 미안하다. 잠들었는데 진짜 이거 놓칠 뻔했다 진짜. 근데 진짜 내가 진짜 11시 때부터 졸려가지고 너무 졸려서 잤어. 근데 내가 못올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지 그 알람을 내가 진짜 와 진짜 5분에 하나씩 맞췄다. 친구 아빠 말투라고. 그래? 너몇 살이니? 와, 아무튼 진짜 힘들었다, 힘들었어. 응?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약간 조명이 너무 빨갛죠? 내가 좀 빨갛게 해놨어요. 나그 전구 색깔 바뀌는 전구 다시 샀거든요, 내가. 그래가지고 위에 보면 이렇게 빨개 조명이. 그얜또 파래. 라이브 끝나면 나 바로 자야지. 바로 잘 거야. 아무튼 오늘 솔직히 라이브 계획이 없었긴 했는데 미리 이제 라이브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렇게 동시 통역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미리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좋은 점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통역이 되는 게 있네. 좋네. 내가 발음을 좀더 잘해야 되겠다. 맞아. 딱! 정육점 색깔. 근데 난그색 좋아하거든. 나 마음에 들어. 그리고 왜 어둡게 해놨냐면, 이야! 내가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너무 밝으면 안될것 같았어. 야, 많이 부었던데? 조명이 무서워? 아니야, 안 무서워. 조명이 색깔 바뀌는 조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거든. 원래 막 이거 왔다 갔다 해요. 막 파란색도 했다가 빨간색도 했다가 보라색도 했다가 노란색도 했다가 요즘엔 이제 집 와가지고는 좀잘안 켜고 있는데 오늘 또 간만에 라이브 한다고 또 켰네 조명을. 아우 살 빼야지.
맛있는 게왜 이렇게 많아? 뭐라고? 전구도 깔별로 산게 아니라 조명 깔별로 산게 아니라 색깔이 바뀌어. 내가 이게 이제 휴대폰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라이브 도중에 내가 이거를 세팅을 하러 나가면 아마 좀 꺼지나? 이거 내가 잘 몰라서 뺄살이 어딨냐고? 하, 뺄살 많다. 응? 정구가 그만 좀 늦게 살아라. 싫어. 내가 왜? 난 이렇게 늦게 살 거야. 야행성스. 좀 라이브를 일찍 올게. 또 늦게 오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라이브를 좀 일찍 하는 방향으로 할게. 뭐 너가 이제 말을 좀 나쁘게 얘기를 한 거면 싫다고 할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내가 좀더 이렇게 일찍 와볼게. 감기는 웬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야 말씀을 막 디테일하게는 못 드렸는데, 일단은 너무 빌보드 1위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그 뉴욕에서랑 런던에서랑 활동을 했죠, 제가.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간만에 활동하니까. 근데 이제 음악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미안하다, 하품이 자꾸 나온다. 아무튼 그 음방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또 하필 또 이제 빌보드를 딱 1등 해버린 거야. 너무 고맙잖아. 나도 이제 뭔가 보답을 해야겠는 거지. 그래서 좋은 소식이 음방 그게 이제 좀 빨리 하고 싶으니까, 원래는 그렇게 잘안안 이게 하고 싶다고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이번 주에 바로 하게 됐죠.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회사랑 얘기를 해서 아무튼 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방에서 아마 많은 아미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또 아미 여러분들 뵙게 될것 같아요. 그때 만나게 된 아미 여러분들 너무 반가울 것 같고,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된 거라, 이렇게 막뭐어막 무대가 막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는 좀 저도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 이좀 열기가 좀 식기 전에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이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있을 거예요. 네. 방송국 가면 진짜 오랜만이겠다. 1년 만인가? 더 됐나? 1년 좀더 됐나? 와, 되게 낯설 것 같아.
재밌겠다. 원래는 그 인감은 아마 할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이미 정해진 스케줄이었어서 급하게 잡은 게 이제 일요일밖에 안 됐어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빠르게 해가지고 딱 생방으로 생방으로 이렇게 산업 이런 거다안 하고 생방으로 이렇게 다 음반 딱 도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예 제가 해야 될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좀 급하게 잡게 됐어요. 좀 이렇게 스케줄로 좀 옮기고 하고. 아유, 재밌을 것 같아. 난 생방으로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공지가 이제 나갈 겁니다. 원래는 이제 공지가 나가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알게 돼서 아무튼 그때 봬요. 아, 근데 진짜 라이브 하려고 잤잖아요. 아, 라이브 하려고 잔게 아니라 라이브 전에 한 시간 정도를 이렇게 잤는데 제가 한 알람 소리를 한 적어도 3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30번은 깼어. 3분에 한 번씩, 2분? 2분에 한 번씩 깬것 같아. 잠 틀라고 하면은 빡빡빡. 제가 되게 시끄러운 그 노래 있거든요. 그거는 해놨는데 이거 책상 질감이 왜 이러지? 여기 뭐지? 아 원래 이런가? 원래 이런가? 아무튼 오늘 라이브는 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좋은 말을 봤는데 정순이로 다시 머리를 건지요? 아, 돌아갈 거냐고? 기를 거냐고? 나? 아니? 나더 자를 거야. 알람 이제 한 5분마다 이렇게 알람 맞춰놓고 오늘은 딱 한 40분만 할까? 30분? 40분? 태형 형 앨범 미리 들었냐고? 뭐 태형 형뭐 그런 소식이 나갔나? 뭐 나는 곡몇개 들어봤지. 태형 형 준비하고 있는 곡 잘해? 좋아.
난 먼저 들었지롱. 오, 야, 왜? 아, 대충 나갔어? 나왔구나. 좋아, 좋아. 아, 내가 방금 약 올려서 야라고 한 건가? 비명을 지르고 싶어? 위버스에 무슨 일이 생겨? 그래, 들어가, 들어가. 많이 피곤했구나. 12시란 시간이 나한테는 진짜 되게 적당한 시간이긴 한데, 이게 또 바쁜 아미들한테는 약간 애매한 시간이기도 하겠다. 언제가 좋을까? 언제가 베스트일까? 아이떼? 당신의 순간은 지워졌나요? 매 순간이 지워지고 있죠. 지워진다는 게 지나가는 느낌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항상 현재로 가잖아. 라면 먹고 싶어? 아, 나도 먹고 싶다. Are you tired? 괜찮아. I'm okay. I'm good. Please sing seven. 아, seven? 나 자다 일어나가지고 미안한데 미안하다. 아, 그치. 내일 학교 가고 출근하고. 다들 일찍 자는 거야. 나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해지는 걸안 하니까. 매 주가 이렇게 일정한 서클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퍼플 유. 왔어. 그 리스닝 파티랑 위버스랑 댓글 똑같다. 올라오는 게 결이 똑같아. 이거 무슨 색인지 맞춰봐요. 무슨 색일까 이거? 되게 헷갈리지. 무슨 색인지. 이게 뭐지? 조명에 따라서 노란색이 분홍색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슈치타가 기대된다. 슈치타. 나 촬영 되게 재밌었어. 재밌더라. 너무 기대하지 말고 막 별얘기 안 했어. 왕창 먹고 왔다 그냥. 맞아. 보라색이랑 비슷한 색깔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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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재밌겠다, 일요일. 재밌겠는 걸? 기대되는데? 아, 생방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산옥하지 않을까 싶어요. 맥주 아닙니다. 아 이게 지금 동시 턴역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걸 바꾸면은 많이 아니 괜찮을까? 한번 도전? 나가볼까 한번? 오 괜찮네 돌아오네 이렇게 돌아오네 안 끊기는 거지? 그지? 아, 탄산수. 스파클링 워터. 아니야, 나 당분간 술안 먹으려고. 살 빼야 돼. 오, 좋은데? 그럼 봐봐. 내가 파란색 걸로 바꿔볼게. 파란색. 파란색으로 바꿔볼게. 이렇게 바뀌어. 색깔이 바뀌는 거야. 내가 다 바꿀 수 있어. 무슨 색으로 바꿔볼까? 어떤 색을 원해? 이제는 안 끊기지 않아? 나그 바꾼다고 아마 끊겼을 거야. 그래, 이게 약간 이게 그 약간 리스닝 파티는 귀신같이 댓글이 되게 빨라 반응이 빨라 근데 그 위버스는 약간 느려 오케이 보라색으로 간다 보라색 보라색 아니, 당연히 끊기지. 당연히 끊기지. 내가 이걸 나가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이게 나가고 갔다 들어와서도 끊긴다고? 지금도 끊기잖아. 지금 안 끊기잖아. 드라마 추천 부탁드려요. 아, 저 드라마 안 봅니다, 요즘. 요즘 TV를 잘안 봐요. 보라색이 더 낫다고? 그래, 보라색으로 하자. 우린 보라색이다. 오늘은 뭔가 차분하다, 그죠?
노래도 안 틀고 집도 조용하고 응? 국물닭발, 국물닭발 맛있겠다. 진짜 닭발 안 먹은 지좀 됐네. 거기는 천둥 친다고? 그래? 밖에 비 오나? 비 와? 밖에 비가 오나? 다른 곳이었구나. 되게 귀여운 팬들이 많네. 저는 지금 정도의 머리 길이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생일이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잘 지내죠? 생일 축하하고. 오늘 운동을 갔어야 됐는데. 야, 아까 뭐라 해야 될까? 약간 그 몸에 기운이 없는 날 있잖아요. 움직이기 싫은 날. 약간 힘없는 날. 마음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몸이.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저 일과만 마치고 집에 계속 있었는데. 무릎도 아파. 내 무릎이 안 좋나 봐. 뭐? 해? 우와. 여기 초록색깔 쿠션 방석이 있는데 조명이 보라색이라 겨자색으로 보여. 와, 신기하네. 겨자색으로 보여. 요즘 그냥 자고 싶어. 자. 나도 자고 싶어. 아, 지금 말고. 나도 요즘 그냥 자고 싶어. 저 무슨 요일을 가장 좋아하냐고요? 저. 그러게, 좋아하는 요일이 있나? 아, 있겠다. 약간 여러분들은 다 금요일 좋아할 것 같아, 금요일. 금요일 좋아하죠, 금요일. 저는 딱히 좋아하는 요일은 없어요. 아니요, 저 T 아니고 F입니다. 네. F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T랑 F랑 거의 반반. I랑 E도 내가 봤을 때 거의 거의 49대 51이더라고. 그래? 토요일을 좋아해? 월금? 아, 불금. 불금, 불토. 썬데이가 제일 좋아? 일요일이 제일 좋아? 다 다르네. 노래라도 틀까? 뭔가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집에 있으니까 적적하네. 확실히 내이 멘탈이나 이거는 일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뭔가 답답하네 집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쉴 때가 되게 좋긴 했는데 약간 일하다가 오니까 약간 저 아까 그 시간에 조명이 그래서 그래? 아니야 그런가? 집에서 항상 좀 이렇게 어둡게 있긴 해가지고 보라색 좋은데 민규랑 챌린지 할 거냐고? 민규가 만나자마자 그 소리 하던데 야 챌린지 해야지 뭐 그것도 그 손오공 챌린지도 그냥 거의 막차였잖아 뭐 막차라고 하더만 네가 찐 막차다 이러던데 뭐 세븐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야 찍어 이렇게 해서 그냥 찍지 않을까 어느 순간 내 라이브에 민규의 비중이 많아졌어. 먼데이, 튜스데이, 웬즈데이, 데일리데이 아닌데? 튜스데이, 웬즈데이, 데일리데이 아, 아니구나. 아, 이거구나. 새끼 식사가 그립냐고? 아. 간헐적 단식이 난 좋은 것 같아. 살도 안 찌고, 속도 괜찮고. 냐?
앉아서 하니까 잘 안 된다. 어? 여기가 아닌가? 맞는데? 아! 아 이거구나. 노래는 틀까? 보이죠? 아 지금 커피 마시면 좀 그렇게 하겠다. 댄스 클래스? 가르쳐줘? 근데 따기 쉽지 않아? 안무가? 너무 쉽지 않아? 내가 이때까지 한 안무 중에서 제일 쉬운 것 같은데. 혼자 행복하니? 난 혼자가 아닌걸? 뚝딱이도 가능하냐고? 에이, 뚝딱이면 얼마나 뚝딱이겠어. 나도 뚝딱이야. 라이브를 봐야 되는데 과제가 있다고? 과제 해야지. 라이브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 잠시만 기다려봐. TV를 좀 틀자. 이렇게 생긴 조명. 근데 되게 공 같죠? 이렇게 하니까 막. 이게 손을 잘 이용하는 거라. 이렇게 하면 되게 공 같죠? 공 생긴 게. 옆으로 돌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음에는 손을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싹. 되게 공 같잖아요. 이러면서. 마술사들이 되게 잘하는 거. 미안하다. 보자, 리모컨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이거 알아? 내 집에서 이러고 있다. 어? 아까 무대를 한번 봐볼까? 내가 했던 무대? BBC에서 한 거? 전날 진짜 숨이 너무 안 쉬어져가지고 너무 간지러운 거야 여기가. 왜 저래? 왜 그랬어? 어이, 몸 좋다, 야. 복근이 티셔츠를 뚫고 나온. 야, 저게 불과 일주일도 안 됐잖아, 저게 지금. 저게 일주일도 안 된 거잖아, 저게.
근데 안 느껴졌어요? 약간 그 노래 들을 때 약간 이게 호흡이 되게 가쁜 느낌이 안 났나? 내가 노래 부르는 입장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자, 그, 너, 난 너무 잘 들리는데 와 숨이 숨이 아 그날 너무 힘들었어. 그 날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전에는 괜찮았는데. Heavens cry over me. 세븐 커버가 있으려나? 한번 찾아볼까? 세븐 정국 커버. 어?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세븐 JK 커버. 보자 보자. 아 요즘 AI 커버가 왜 이렇게 많아? 나도 이제 그 궁금해서 좀 찾아보다가 근데 되게 쉽더라고 하는 게 약간 그 유료로 하면 좀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AI 지민 뭐어 비영 그 AI도 들어봤고. 와, 요즘 AI 커버가 엄청 많구나. 진짜 많네. 야, 나중에는, 야, AI가 노래 부르겠다. 어? 진짜로. 아, 솔직히 가능할 것 같긴 해. 진짜 그 전문적으로 좀이 목소리 데이터랑 발음을 만약에 다 받아서, 와.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덮어씌우면 나중에는 진짜 AI가 노래를 부르겠다. 녹음을 안 해도 되는 판까지 지금 온 거잖아, 지금. 그러면 진정성이 없어지잖아. 녹음해야지. 만약에 내가 목이 갔어. 그러면은 이제 아, 그래도 그러면 아예 저기 딴걸 해야지. 노래를 하면 안 돼. 진정성이 없어.
막 이번에 막 모니터링 하면서 옛날에 했던 무대들이라는 것도 찾아보는데 재밌더라. 추억도 약간 생각나면서. 비행기 타고 넘어오는데 그 음악 거기에 노멀드림이 있길래 그것도 들으면서 옛날 우리 했던 노래들 몇개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약간 딱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옛날. 뭐 막. 아 맞아, 나 저기 세븐 저기 뮤비 스케치 저기서 되게 잘 나왔더라. 그리고 안무 영상 저거 우리 연습실에서 찍은 것도 원래 연습실에 그쇼그 쇼폼으로 나간 그 세븐 영상 있잖아요. 원래는 그 우리 하이브 연습실에서 원래 안무영상을 찍었다가 근데 그게 뭔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거 이제 미국 가자마자 찍었지. 저 때가 진짜 제일 아팠었어가지고 땀 엄청 나고 막 그랬었는데. 뭐야 이건? 요즘 그 팬들이 만드는 그 버전들 있잖아요. 되게 많아. 재밌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아. 리믹스 버전이 너무 많아. 뭐가 없다? 뭐가 없는 게 아니라 딱히 보고 싶은 게 없다. 지금 또 듣고 싶은 노래도 없어. 응. 재밌는 거 없니? 요즘 재밌는 거 없어요, 요즘? 정국아, 내 성격이 너랑 비슷해서 항상 너랑 뭔가 경쟁하고 싶었고 항상 너의 기록을 깨려고 노력했어. 그건 되게 좋은 자세지. 이 삶에 경쟁자가 있다는 거는 이 그게 이제 약간 향상심. 좋아, 좋은 자세야. 내가 너무 재밌다고? 뭐가 재밌어? 뮤비? 더빙한 거? 아, 그 유준호 씨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그나 되게 좋아해 그거. 막 알아서 뜨던데? 재밌어. 세븐 더빙. 뜰걸 바로? 내가 본거 있을걸? 여기 있다.
겁나 웃기던데. 너 지금 뭐 하는데? 저렇게 보니까 그냥 거의 미친 사람인데? 미친 것 같은데. 아, 웃기다. 나 유진우 씨 한 저 더빙은 엄청 많이 봤어. 거의 다 봤을걸? 웬만한 거? 재밌지? 재밌어. 성대모사도 엄청 잘하시잖아. 아니, 맞잖아, 미친 사람. 아니, 저 더빙만 놓고 봤을 때는. 방탄 무대 중에 뭐가 제일 좋냐고? 무대? 아니면은 그냥 퍼포먼스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그 무대를 말하는 거야? 무대면. 멜뮤 아이돌 아니었을까 싶은데. 우리 아이돌 했을 때 그 무대가 나는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 퍼포먼스는 세븐이 일단 나 솔로니까 제외하고, 방탄 퍼포먼스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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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마이크 드랍? 마이크 드랍 보시는 것 같은데. 태영이 형이랑 세븐 챌린지 하라고? 아, 태영이 형 안 할걸? 벌써 1시네. 하다 보니까 참 시간이 빨리 간다. 그죠? 그것을 보자. 뭐. 그러니까 나도 지금 점점 라이브 하면서 깨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마이크 드랍 얘기한 지가 언젠데. 이제 올라와. 와, 지금 라면 끓인다고? 하하, 선 넘네. 나 살 빼야 된다. 많이 먹어. 원래 지금 먹는 라면이 제일 좋을 때지. 이 밤 늦게 먹는 라면 최고야. 밤새 라이브 가자고? 밤새 라이브 하고 싶어가지고 하면 뭐해? 강제 종료 당하는데.
그렇다고 또 잠을 안잘순 없잖아. 엘리멘탈 봤냐고? 아니, 아직 못 봤어. 와, 치킨을 먹었어? 나도 오늘 치킨 먹었어. 난 심지어 낮에 먹었어, 낮에. 점심에. 너 보려고 5분 만에 섹시 샤워를 했다고?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샤워야? 아니, 그런 게 있어? 그냥 빠른 샤워 아니야? 얼마나 섹시하게 샤워를 했길래 그게 섹시 샤워라고 하지? 뭐지? 그건 뭐지? Good morning. 아, 거긴 아침이야? 그래,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발로란트 놀죠? 아, 발로란트 플레이, 발로란트. 나 발로란트 해봤어, 해봤는데 나는. 오버워치 쪽이 맞더라. 근데 요즘은 그냥 게임 자체를 안 해. 나 저기 저 컴퓨터 없애려고. 중고 컴퓨터 팝니다. 당근 갑니다. 당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 해봐야 되겠다. 저 컴퓨터 포맷시키고 당근을 팔아야지. 재밌는 거뭐 있을까? 요즘 재밌는 영상 없어요, 뭐? 숙제를 써줄 수 있냐고? 숙제? 나는 내가 살면서 숙제란 거를 해본 적이 손에 꼽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어, 학창시절 때. 숙제라는 걸 해간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뭐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숙제는 안 했어. 그래서 숙제 잘 못해. 재밌는 거뭐 있을까? 한번어? 아, 나 한번어 알아. 쏘쏘쏘쏘쏘 그거잖아. 쏘쏘쏘쏘쏘쏘 이거잖아. 나 알아. 엄청 잘하시네. 스폰지밥 AI? 뭐 재밌는 게 있어? 스폰지밥 AI. 와, 겁나 많네? 연습 아빠도 들어봐야 되겠다. 뭐야? 아, 이런 게 있어? 아니, 들린다. 어떻게 부를지 들린다. 잘 어울려. 근데 목소리 자체가 장범준 씨랑 너무 비슷한데.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웃기네. 진짜 씨. 별에 별게 다 있네. 또 다른 거 없죠? 방탄소년단의 웃긴 순간들을 받으려고 나 그 너무 많이 봤어. 언제 자냐고? 그럼 나 졸릴 때. 새로운 취미. 나 새로운 취미 뭐 있냐고? 요즘 없어. 미안하다. 없다. 그림이 고잉 세븐틴 웃기지. 그림이 너무 커서 그리기가 너무 지쳤어요. 아이, 나 그림 잘 못 그려. 아, 그 맞아. 그림도 배워보고 싶긴 한데. 황은정이 누구야? 황은정? 본명이에요? 본인이 웃기다는 건가? 황은정이 누구야? 황은정. 뭐야? 다큐 이거야?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은정이, 인터넷 소설에 빠진 은정이, 이거야? 뚜르릉, 뚱뚜르릉. 아, 그거 겁나 웃기던데, 진짜. 그 뭐지? 그 가수 정승환 씨가 그 김장훈 씨 따라하는 거. 아, 그 뷰티풀로 부르는 거 있거든요. 너무 웃기던데 진짜로. 아, 너무 똑같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 그거 한번 봐야 되겠다. 아, 나 한동안 그거에 빠져가지고 또 엄청 따라했네. 알아요,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 진짜 웃긴데. 이거 아닌데. 이거. 뭐 할 수 있는 모창 가수나 좀 있어요? 혹시 김장훈 선배님? 아, 오. 절대로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저거를 따라하는 거지. 궁금했었어요. 뷰티풀 라이프 난 너의 곁에 있을게. 뷰티풀 라이프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내가 어디서 봤는데 목에 이렇게 닭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너에게 찾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에게 찾을게. 허가 중요하네 약간. 죄송합니다. 다른 노래는 그 영상도 봤어. 그 일반인이셨는데 이제 그 요리 보고 조리발수 둘리 노래 알죠? 요리 보고 조리 봐도 할수 없는 둘리 이거 알죠? 근데 그거를 따라하는 어떤 차 타고 운전하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것도 엄청 웃긴데.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조리 봐도 할수 없는 틀리 빙하 타고 내려와. 아주 ETA, 아주 ETA.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 요즘 뭐가 진짜 많다. 혈입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뷰티풀 라이 너의 곁에 있을게. 뷰티풀 라이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to her. How do I do? Bueno. 아니 진짜 나 최근에 모니터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영상이 많이 나오네. 좋은데? 버터 뮤비 넣어볼까? 저 때도 머리 꽤나 길었네. 저 때 참 말랐구나. 머리는 보라색. 이게 뭐야? 윤기. 아, 이 슈가형에 관련된 그거구나. 어, 뭐야? 실시간인데?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라이브 하는 게 실시간으로 되고 있어. 유튜브에서. 올. 저기서 왜 보니? 위버스에서 보면 되는데. 고맙다 그래도 야. 또 유튜브에 또 전파를 또 시켜주고 있었구나. 근데 그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난 잘 모른다. 어. 난 몰라. 뭐 재밌는 거 없어 또? 그래 좀 댓글 읽어볼까? 8월 5일인데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어? 너 이름이 뭔데 왜 얘기를 안 하고 가? 그리고 8월 5일이 아직 그래도 꽤 멀었는데? 뭐야? 개인 아 고맙소. 더운 밤입니다. 한국은 더운가요? 네, 덥습니다. 많이 더워요. 엄청 습하고 덥습니다. Bro. 하이브를 봐볼까? 하이브 채널을 봐볼까?
채널 하이브였나? 지드래곤, 시드래곤을 마주하다. 하이브. 틱탁 틱탁 틱탁. 와, 이미 조회수가 1억회를 넘겼어. 이야, 죽인다. 좋다. 업로드한 동영상. 이게 어떻게 보냐? 되게 뭐가 많다. 아, 맞아. 그, 나 세븐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보이넥스트 도어 분들이 인사 오셨었어. 되게 기분이 신기하던걸? 엄청 어려 보였고. 되게 약간, 약간 고인물된 느낌이었어. 나가는데 이제 인사하고 그 CD도 받았거든. 내가 CD도 받고 나가는데, 나가고 나서 옆 친구들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너무 귀여웠어. 나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아,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네요. 갔다 와도 돼?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응? 응? 오케이. 아, 이제 오케이가 나온. 아, 이거 빨리, 이거 위버스, 이거 빨리 되게 해줘. 아, 이게 약간 통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약간 이게 좀 시스템이 좀 느려진 건가? 아무튼 갔다 올게.
그만해. 그만해 이 자식아. 그만해 말이야. 나나나나나나나 요즘에 새로운 이 분들 노래는 다 챌린지로 알게 되는 것 같아. 확실히 많이 뜨더라고. 야, 진짜 많다. 하이브. 와. 엄청 많네. 너무 많다. 아이돌 친구들 너무 많다. 필름아웃. 나 맞아, 필름아웃 그거 최근에 뭐 영상 떠가지고 들었는데 맞아. 랄랄랄랄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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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푸시케 그리고 프린스협의 아내 붐붐붐붐붐붐붐 뛰네 야 그냥 그거 요즘 노래 한번 들어보자. 나 진짜 잘 모르거든. 플레이리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야. 홈에서 검색을 해.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가요가 있어. 그 다음 핫 히츠 코리아로 가보자고. 인기가요 핫 나우가 있고 핫 히츠가 있고 뉴 뮤직 케이팝이 있고 바이럴 히트 코리아가 있고 바이럴로 가야 되나? 바이럴은 약간 좀 약간 틱톡에서 유명한 곡들 많을 것 같고 인기가 요 핫 나우랑 뭔 차이야? 핫 히트 코리아 오우 세븐! 세븐이 바로 뜨네. 똑같은데? 다른가? 일단 세븐을
세븐을 시작으로 쭉 들어보겠습니다. 잘 몰라. 요즘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한국. 시원하다.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게 반전이 아니라서 반전돼서 그래. 18살이야. 당신과 결혼을 할까요? 미안해요. 미안해.
아미는 러브레터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미송에서 러브레터를 듣습니다. 어? 캔이 보여요? 응, 캔이 보여요. 아, 저기 가사가 뜨면 참 좋을 텐데. 아니, 노래 다 좋더라. 인스타그램으로 돌아오라고? 왜? 난 유업소가 좋다니까. 아미의 러브레터가 뭐야? 아미의 러브레터? 러브레터라는 곡을 진짜 낸 거야? 진짜로? 진짜? 진짜? 아니 뭐야? 진짜로 아미들 곡을 불렀어? 진짜 아니 뭐야? 아니 맞아 진짜로? 어 진짜? 아미 러브레터 아미 아이 편지 어? 아미 송 for BTS 어? 이거야? 어? 와 뭐야?
너무 감동이다 이거. 이야 뭐야 언제 했대 이거? 뭐야 이런 노래가 있었어? 왜 나 이제 안 거야? 1개월 전이네. 나 몰랐어 진짜. 아유 뭐야 너무 감동이잖아. 아민 노래 잘하네. 아. 감동인데 너무 가사가 너무 이쁘네. 야 이씨 어 뭐야 고맙다. 아 이쁜데 한 번 더 들을까? 곡이 너무 좋네. 뭐야? 언제 한 거야? 언제? 뭐야? 왜 난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 좋다. 와, 진짜.
멋있어, bulletproof. 오늘 보라색이네. 보라색, 보라색 천지다. 보라색. 있었냐.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최고다. 아미가 짱이다. 하... 좋은데? 좋은데? 좋잖아, 기분이 너무. 아, 울어버렸네. 요즘 잘 안 우는데. 하하하.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고예요, 진짜. 저희는 우리는 저기 뭐야, 새로운 챕터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있고 해서. 아, 좋은데. 뭐야, 벌써 52분이야? 저 곡 말고도, 그니까 지민이 형은 들었었는데 보니까 그 뭐 리뷰한 게 있나? 있네, 리액션이. 근데 이제 저 곡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뭐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알겠다만, 곡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많겠지,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사랑 받는 게. 응? 지금 안 울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응. 최고다. 저거 나중에 내가 노래 외워가지고 불러줄게. 너무 좋네. 좋은데. 그치, 응, 가족이지. 가족이자 친구이자
사랑이자 형용할 수 없지 그거를. 좋다. 기분이 너무 좋네. 좋은데. 안 울어. 이제 듣던 노래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니야, 아미가 최고야 진짜. 최고다 진짜. 나 갑자기 가기 싫어졌는데? 그러니까 졸린 게 없어졌어 생각보다. 나 저 아까 그 우리 러브레터 들었을 때 소름이 확 돋아가지고. 영원히 Let's go. 기분이 좋군. 마음을 만드나요? 이거? 저게 근데 어쩌다가 어떻게 만들게 된 거야 저게? 진짜 너무 너무 기쁘다. 누군가한테 노래를 선물 받는 거는 되게 드문 일인 것 같은데. 마음이 따뜻해진다. 끝까지 함께 걸읍시다. 그러시죠. 그러자고. 그러자고. 10년은 선물이었다고? 10주년? 아, 방탄소년단 10주년 선물이었다고? 이야. 선물 이렇게 또 큰 거를 받아버리네. 응? 진짜 너무 고맙다. 아, 진짜. 나도 보답을 또 해야 되려나? 팬송을 또. 응? 아 근데 지금 나 번역해주고 있는 분들 되게 힘들겠다. 그지? 아... 이제 쉴 수 있어요. 아, 나 물로 자르고 싶지가 않은데? 뭐 어떻게 자러 가? 자러 가? 어떻게 어떡할까? 난 근데 별로 자고 싶진 않아. 자동 번역이 될 수가 없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동시 통역을 해주시고 계실걸? 뭐 어떡할까? 아니 이게 느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방탄소년단의 웃긴 영상을 보고 웃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우참을 해보라고? 나는 못 참을걸? 못 참을 것 같은데 잘까? 아니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해 뜨는 거 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 아빠? 아빠? Some Please take care. Yeah. I want to wear your hoodie. Stop. Stop. 별로 안 졸려. 졸리진 않아. 안 졸려. 바비 영화 아니 나 아직 못 봤어요. 보고 싶기는 한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잘 안 본다. 아니 안 졸린다니까. 그치 졸리면 나도 갈 건데. 번역이 유실되었다고? 이제 번역이 안 돼? 아 이게 너무 느려. 빠르게 빠르게 안 된다. 밤이는 잘 지내요. 밤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나 화 안 났어. 아마 밤이 보러 가야 되는데. 밤이 보러 가야 쨍. 뭐 번역이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정구가 너는 내가 너를 매우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네. 고마워. 이게 빨리빨리 이게 탁탁탁탁 되면 좋을 텐데. 아 지민이 형이 받은 기타? 어 봤어 봤어 봤어. 나중에 헬스장 안 가? 오빠는 이제 자야 돼요. 나 안 자도 돼. 들어가. 8, 7,
어? 어? 그래? 그래? 이게 잠시만 위쪽에 그게 있었는데 Seven Reason Army. 와 이것도 있어? 이게 둘 중에 이거겠지? 이것도 팬송이야? 어우 예. 이것도 아미송이야 아미송? 뭐야? 와와와와와 앨범을 다 그렸네.
와 노래 너무 좋다. 미쳤다. 펌 미쳤다. 아 아미도 목소리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어? 노래 왜 이렇게 잘 불러? 하... So beautiful. 훌륭하다 진짜. 야 좋다. 짜릿해. 'Forever'라는 곡을 써준 베트남 아미들이 있다고? JK Forever 치는데? JK Forever. 어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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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포레버 뜨는데? 이건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떻게 서치해야 돼? 듣고 싶은데. 뭐라 해도 들어줘? 아 아미 포레버라고 해야 되나? 아미 보라해. 아니 잠시만. 아미 보라해. 마이 아미 보라해. 와 여기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많아 곡이. 이거 피지컬 앨범으로 내라. 내가 사게. 다 미쳤네 진짜.
목소리가 하나하나 다 이쁘네. 좋은데, 너무 좋은데. 보라해. 이제 보라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지? 보라해. 가사가 이게 같이 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야, 너무 좋다. 또 없자? 또 없니? 아, 이게 약간 우리가 팬송을 썼을 때 듣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되게 벅차다. 마음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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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 벅차다 막. 너무 좋은데. 또 뭐야 뭐야 뭐야. 하는 척 할 수 있겠냐고. 아니 BTS 밈송. 야,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데. 편지 들을까? 재민, 자만, 재민, 자만, 재민, 박재민, 박재민, 박재민 편지. 사막도 바다.
어떤 날이 기다릴지 모르기 하긴 하지만 가볍지 않도록 이 말을 전할게요. 짜라라랑 아우 아우 좋은데? 곡 좋네. 걱정하지 마 나는 세 재민 자만 재민 자만 지민 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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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걱정하지 마 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좋다. 자러 갈까? 내가 2시간 할 줄 몰랐는데, 자러 갈까? 어디 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자러 가, 와라. 어떻게? 자러 가, 와라. 자러 가자. 자러 가야 될게요. 어? 지민이 형 편지를 김자훈 씨, 김자훈 선배님 버전으로 하면 어떨까? 나 잔다. 안녕. 갑자기 가는 건 처음이지. 나 간다. 아니 약간 잘하면서 왜 지금 자지 말래? 이거 왜 이래? 그 나무 재질 이런 거구나. 맛을 막 이렇게 하던데. 어디, 아이. 나 간다. 갈게. 오늘 저거, 아미들이 해준 BTS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우리는 이제 팬송으로 하니까. 아 똑같이 팬송이라고 해도 되겠다. 아미들 팬이니까 내가 갈게. 안녕. 난 원래 오늘 음방 얘기랑 뭐 활동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냥 갈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길게 할지 몰랐어. 근데 뭐 오늘 뭐 아 얻은 거는 이제 저거 있다. 저 곡이 있다는 걸 알았어.
최고다. 아니 재미없잖아. 나 뭐 저기 뭐야 하는 얘기들도 없는데 내가 또 할 얘기가 또 생기면은 올게. 나야 그냥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상관없는데 약간 옛날 내 머리 같은데. 아무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음방에서 봐요. 안녕. 간장 고마워. 진짜 고마워. 오늘 저거 들으면서 자야 되겠다. 지금 바로 자면 되거든. 안녕. 에휴. 뭐 어떻게 해? 가지마. 가야 돼. 간다. 다음에 재미난 그걸로 찾아올게. 좀 노래도 또 부를. 오늘은 목이 안 나올 것 같아. 노래 부를 것들이랑 좀 정리해가지고. 안녕. 굿나잇.